며칠 전에 우리 동창 신부 25주년이라 미사 같이 봉헌을 했어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동창 신부라 분당에 가갖고. 근데 또 뭐 같은 신부님이 와갖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오스트리아 대사가 자기를 초청해갖고 오스트리아를 갔는데 아주 시골을 갔대요. 근데 할머니 여섯이서 커피를 이렇게 찻집에서 놓고 토론을 하는데 너무너무 진지하게 토론을 하더래. 근데 뭐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 대사한테 물어봤대요. 저 지금 무슨 토론하는 거냐고. 할머니 한 분은 철학가의 얘기를 하고, 한 할머니는 음악에 대해서 얘기하고, 한 할머니는 미술에 대해서 얘기하고, 한 할머니는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정치 얘기를 토론을 몇 시간씩 하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저는 뭐 유럽을 다닐 때도 그렇고 미국을 다닐 때도 그렇게 토론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토론하는 모습을 많이 봐요. 또 자식 손자들한테도 그 깊은 얘기를 해줘요. 근데 대한민국의 할머니들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토론을 할 수 있는 할머니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거 물어보고 싶어요. 이제 그냥 밥 먹고 살고 밥 먹고 사는 세상은 지났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텔레비에서 말하는 인문학은 그 젊은 사람들께 아니고 배운 사람들께 아니야.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 강의, 근데 사실 여기 오신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 강의 들으러 여기 왔잖아요. 이 긴 시간 뭔가 듣는 여러분들은 정신이 깨죠. 정신이 깨요. 근데 듣지도 않고 변화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않는 분들은 참 답답한 거예요. 그 시대는 변하는데 나만 안 변해. 그 시대는 변하는데 나만 안 변하는 사람들을 내가 이번에 미국 가서 보고 왔어요. 미국에 가보니까 70년대 이민 간 분들은 70년대 한국만 생각해. 80년대 이민 간 분들은 80년대 한국만 생각해. IMF 때 쫄딱 망했을 때 이민 간 분들은 그때만 생각을 해. IMF 우리가 탈출한 지가 얼만데. 그러니까 70년대 이민 간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폰이 미국으로 수출했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길에 서 있는 건 다 폰이라는 거야. 그거 뭐 무슨 뭐 깡통 찌그러뜨려갖고 폰이를 만들어갖고 수출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한국차 안 산다는 거예요. 근데 폰이 만든 지가 언젠데 아직 폰이 얘기를 해. 한국에 폰이도 없는데. 영상을 라디오처럼 편하게 틀어놓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참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강의의 주제는 변화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00년의 발전 속도는 지난 100년의 발전 속도하고 똑같고, 지난 100년의 발전 속도는 지난 10년의 발전 속도하고 똑같고, 또 지난 10년의 발전 속도는 지난 1년의 발전 속도하고 똑같다고 그래요. 또 지난 1년의 발전 속도는 지난 3개월의 발전 속도하고 똑같다고 그래요. 그럼 과거의 1000년 동안의 변화가 지금 3개월 만에 일어나는 거죠. 제가 지난 7월 22일 날 아프리카 잠비아에 선교 봉사를 떠났습니다. 한국에서 인천공항에서 홍콩 들르고, 홍콩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한네스버그 공항에 가서 또 거기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잠비아까지 가는데 26시간이 걸렸어요. 26시간. 많은 분들은 이야 그러는데, 내가 만약에 1000년 전에 한국에서 잠비아를 갔다면은 1년이 걸려도 못 가요. 1년이 걸려도. 아마 제 생각에는 가다가 죽었을지도 몰라요. 가다가. 그런데 그런 아프리카 잠비아를 저는 벌써 8번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8번을 갔다 왔다는 얘기는 지난 1000년 전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만큼 빠르게 산다는 거죠.
교통적인 면에서 그리고 보름 동안 잠비아 뭐 신학교 수녀원 짓는 거 일을 하고 그 다음이 미국 강의가 있었어요. 또 다시 잠비아에서 비행기를 타고 요한네스버그 공항에 와서 15시간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갔어요. 또 뉴욕에서 최종 목적지 LA까지 6시간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그것 또한 26시간이 걸렸어요. 26시간이 걸렸는데 벌써 이제 지구를 한국에서 출발해갖고 거의 3분의 2 바퀴를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뭐 LA, 시카고, 텍사스, 덴버, 맨피스, 최종은 다시 동부 아틀란타에 가서 강의를 하고 다시 13시간을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지구를 한 바퀴 딱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3일이에요. 3일.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이 3일이에요. 1000년 전에는 지구가 그렇게 동그란지도 몰랐어요. 1000년 전에는. 돈다는 건 상상도 못했고 아마 배 타고 많이 돌았겠죠. 배 타고 돌았으면은 아마 거의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지구를 한 바퀴씩 매번 도는 게 벌써 한 5번 정도 이렇게 돌았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에 비하면은 나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KTX로 얼마가 걸려요? 2시간 반 걸려요. 앞으로 조금 무슨 기차가 나오면 30분 걸린대요. 30분. 부산에서부터 옛날에 한양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은 한 달이었다고 그래. 한 달. 야, 옛날에 한 달 걸리는 걸 2시간 반 만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조급해갖고 1초도 못 기다리고 빵빵거리고 속력내고 그런 거 보면은 현대인들이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많은 걸 뺏기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운전을 할 때 거의 과속을 하지 않아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으로 여기 딱 찍으면은 평창에서부터 삼성산까지 2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러면 한 30분 전에 오면은 그냥 또 요즘 차가 좋아갖고 크루즈라는 걸 걸어놓으면 앞차고 간격을 자기가 알아서 뭐 껴드는 차들은 다 껴줘요. 추월하겠다는 차는 다 추월하고. 근데 예전에는 나도 급하게 다닐 때는 운전이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근데 껴줄 거 다 껴주고 양보할 거 다 양보하고 그냥 앞차 따라오니까 운전이 그렇게 편안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너무 급하게 살지 마세요. 급하게 안 살아도 옛날 사람들보다는 제가 보기엔 천배 빨리 살고 있는 거예요. 급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교통보다 더 무서운 변화가 있어요. 교통보다. 통신이에요. 통신. 1960년대는 여러분들 집에 무슨 전화기가 있었죠? 돌리는 다이얼 전화기가 있었죠? 네. 1970년대 후반, 80년대 막 초에 들어서서는 뭐가 있냐면 누르는 전화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80년대 중반에는 집안에서 무선 전화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 거실에 이 돌리는 전화기 있을 때는 바람을 피고 싶어도 필 수가 없었어요. 거실에서 통화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뭐 화장실에 가서 들고 가서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변하기 시작한 거죠. 1980년대 말은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휴대폰이 나왔어요. 휴대폰이. 이제 집 밖에서도 전화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각각 나라마다 다른데 2009년에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이 나왔어요. 이 스마트폰 안에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휴대폰을 갖고 왔는데 이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와 있어요. 이걸로 내 차 시동도 걸을 수 있고 이걸로 테레비도 볼 수 있고 동영상도 볼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인터넷도 할 수 있고 유튜브도 볼 수 있고 이게 못하는 게 없어요. 정말 못하는 게 요 조그만 거 안에 못하는 게 없어요. 1960년대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컴퓨터 미사일 궤적 계산하느냐고 컴퓨터를 썼어요. 그 컴퓨터 크기는
30톤이었어요. 30톤. 그러니까 이 여러 앞에 계신 앉아 계신 여러분들 그 꽉. 그런데 그거보다도 이게 성능이 더 좋아요. 훨씬 더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할머니들이 내가 명동에 지난주에도 명동에 모임이 있어서 갔었는데 이렇게 걷다 보면 할머니들이 날 만나면 너무너무 반가워해요. 아이고 신부님 여기서 만나다니 명동 길에서. 그럼 할머니 네 분이 이렇게 만나면은 사진 찍자고, 휴대폰이 있으니까 사진 찍자고. 근데 또 찍을 줄을 모르니까 그 중에 제일 젊어 보이는 할머니한테 네가 찍으라고. 네가 제일 젊으니까. 이건 젊을수록 유리하잖아요, 휴대폰은. 근데 이 할머니가 이런 말 합니다. 나도 잘 몰라. 그래도 네가 찍어, 신부님이랑 이런 기회가 어딨어. 그래갖고 이제 할머니 세 분하고 나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내가 이렇게 사진을 딱 찍으려고 웃으면은 할머니가 딱 사진을 찍으면서 하는 소리가 있어요. 신부님, 그런데 왜 내가 나와? 왜 내가 나와? 네가 나오는지 내가 나오는지도 몰라. 요즘 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태어나는 줄 아세요? 이러면서 태어나요. 이러면서 태어나면서 요즘 애들은. 그런데 한 살, 두 살도 그걸 보는데 지금 60대 넘어서는 할머니들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1990년대는 세계 10대 기업 중에 일본이 8개를 차지했어요. 근데 2010년에는 세계 10대 기업 중에 일본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지금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구글이라는 거가 있는데 그게 뭐 난 알지를 못해. 근데 구글하고 페이스북, 아마존은 텔레비전에 선전을 안 해요. 그리고 구글은 물건을 팔지 않아요. 인터넷으로만 파는데 이 기업의 가치는 700조예요. 700조. 그래갖고 이 요즘 오로지 이 휴대폰 컴퓨터가 시장이 얼마냐면 4,300조예요. 4,300조. 상상도 못할 만큼 크죠. 제가 산호세에 있는 구글 본사에를 갔었어요. 정말로 기가 막히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복도에 먹을 걸 다 놔둬요, 직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중간에 뭐 일하다가 수영하고 싶으면 요만한 데 물 이렇게 내려와서 수영도 하고 모든 식당의 밥을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걔네들은 물건을 팔지 않아요. 그런데도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요. 그게 뭐 때문이냐면 컴퓨터, 휴대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너무나 너무나 많이 변하고 있죠. 제가 논문을 쓸 때 타자기로 논문을 썼어요. 근데 딱 신부가 되니까 286 컴퓨터, 386 컴퓨터, 486 컴퓨터, 586 컴퓨터, 메가 컴퓨터, 기가 컴퓨터가 나왔어요. 그때는 막 이만한 건데 요즘은 요만한 컴퓨터로 나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50살 이상부터는 컴퓨터에 대해서 깜깜해요. 휴대폰에 대해서 깜깜해요. 세상은 컴퓨터, 휴대폰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깜깜이로 살아가는 거야. 깜깜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 그런 거 있어도 무슨 문제야. 그냥 살면 되지. 그런데 깜깜한 상태로서 몇 년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50년을 더 살아야 돼요. 깜깜한 상태에서 50년을. 우리 생태마을에 오늘도 이제 피정객들이 들어와 계신데 저녁에 프로그램이 제 강의 말고도 7시부터 8시까지는 별 이야기를 해요. 우주에 관련된. 우리가 이제 생태마을이잖아요. 우주에 관련된. 근데 너무너무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그 하는 선생님이 그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갖고 캐나다에서 오신 분들이 그 별 이야기를 듣고
우리 캐나다 토론토에도 와서 강의해달라고 그럴 정도로. 그래서 그 선생님이 신부님 덕분에 내가 캐나다 가서 강의하게 생겼다고. 그리고 8시부터는 이번에 7월 1일 날 주교님께서 우리 생태마을에 많은 피정객들이 오니까 시카고 대학에서 상담 심리 박사학위를 딴 신부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신부님은 8시부터 9시까지 무슨 프로그램을 하느냐면 별별 이야기를 해요. 별별 이야기를 다 해보자 이거야. 별별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뭐 마음이 답답한 분들이 원두막에 모닥불 펴놓고 이야기를, 원래는 1시간 하는데 대개 2시간에서 2시간 반 한대요. 근데 할머니 한 분이 별별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할머니 하는 말이 그 신부님한테, 신부님 나는 일생 남 피해 준 적도 없고 죄 진 적도 없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난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았는데 며느리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보더니 야인녀나 그러더래요. 야인녀나 야인녀나. 아,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며느리한테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고. 나는 억울해 죽겠다고 한 시간 반을 하소연을 하더래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상담 소장 신부님한테 그랬어요. 그 할머니가 정말로 모르는 게 하나 있다. 그 할머니가 정말로 잘못한 거는 안 죽고 오래 사는 게 잘못한 거다. 그 할머니의 잘못은 안 죽은 거다. 안 죽은 거. 옛날에는 집안에 그 장수하는 어르신이 있으면 집안에 가문의 자랑이었어요. 근데 참 재미난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명문대학교야. 요 근처에 있는 명문대학교 학생들한테, 명문대학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10년 전에 부모님이 몇 살까지 살기를 원하느냐고. 근데 10년 전에 명문대학 학생들이 답을 했는데 65세. 부모님이 65세까지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또 5년 후에 또 조사를 해봤어. 똑같은 신입생들한테 부모님들이 몇 년 더 살았으면 좋겠느냐고. 그랬더니 5년 전에는 63세로 줄어들었어요. 부모님이 63세까지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또 똑같은 설문조사를 신입생들한테 했더니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60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죽어야 돼. 애들의 바람이라면은 다 죽어야 돼. 그런데 부모님 생각하고 자식 생각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부모님은 손자도 보고 싶고 증손자도 보고 싶고, 그런데 자식들은 다 키웠고 할 일 다 했으니까 죽어라 이거예요. 죽어라. 제가 왜 비행기 얘기도 하고 휴대폰 얘기도 했느냐 하면 세상은 너무나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세상의 변화를 못 읽느냐 하면 여기 계신 50대, 60대, 70대 되신 분들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세상이 돌아가는 걸 알면 대처를 할 텐데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니까 야인녀나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며느리한테 야인녀라는 소리 안 들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아? 아니지,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식하고 같이 살 생각을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죠. 왜 자식하고 같은 집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2040년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아이를 거의 낳지 않을 거예요. 2040년이 되면은 아이들을 안 낳아요. 왜 아이들을 안 낳느냐면 지금 대한민국의 애들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공부하느냐고 고통스럽죠? 경쟁하느냐고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애들을 세계에서 가장 애를 안 놓는 나라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애들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너무 고통을 겪으니까. 또 지금 애를 안 낳는 30대, 40대들은 자기네들이 그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내 자식이 이 세상에 태어나갖고 그 경쟁 속에 애를 키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애를 안 낳는 거예요. 2030년, 40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자식이라도 낳고 자식한테 투자라도 하지만은
2030년, 40년 되면 아예 자식을 안 낳을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 때문에 이 민족이요, 애를 안 낳으면 민족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는 유일한 방법은 국가에서 대학까지 등록금을 대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대학까지. 아니 근데 이게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고 유럽은 대학까지 다 국가에서 등록금을 내줘요. 심지어는 박사기까지 내주는 나라들도 있어요. 국가가 책임지면은 여러분들 국가가 등록금 다 대주면은 여러분들은 훨씬 짐이 뭐 가볍죠. 그리고 노후 대책도 준비할 수 있고 국가가 다 대주니까. 또 애를 많이 낳게 하려면은 국가가 뭐도 해야 되느냐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연금도 다 보조해야 돼. 연금도 지금 20만 원, 40만 원 주잖아요. 그거 80만 원, 90만 원까지 올려야 돼. 80만 원, 90만 원까지 올릴 수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내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주느냐고.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있는 나라들은 다 80만 원, 90만 원 줘요. 지금 다른 나라들은 80만 원, 90만 원 다 줘요. 그래야지 국가가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하와이에서 우리 할머니들 25분이 평창으로 1박 2일 피정으로 왔어요. 피정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 제주도로 가서 전주로 갔다가 서울 가서 다시 하와이로 간대요. 그러면은 그 할머니들이 그렇게 비행기 값 내고 그렇게 뭐 일주일, 이주일 한국에 여행 오는 이유가 뭐냐면 하와이는 다른 미국보다 하와이하고 알래스카는 연금을 많이 줘요. 거의 90만 원, 100만 원, 뭐 110만 원까지 준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하와이는. 근데 이 할머니들이 돈을 안 쓰고 가만히 있어갖고 통장에 3만 달러가 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연금을 줄여요. 이 할머니는 돈이 필요 없나 보다. 그래갖고 연금을 줄여. 그러니까 이 할머니들은 돈이 나오면 그거 모아갖고 다 써야 돼. 근데 미국에 간 우리나라 하와이 할머니들도 이제 똑똑해갖고 그런 할머니들도 있지만 자식들한테 돈 안 줘요. 그거 다 써갖고 다 써. 그러니까 한국도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애들 등록금 다 대주고 그 다음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연금 다 대주면은 아니 애 낳으면 국가에서 등록금 대주고 그 다음에 늙으면 국가에서 용돈 주는데 애를 안 낳을 이유가 뭐가 있어? 애가 얼마나 사랑스러운데. 애기가 사랑스럽지 않아요? 아주 쉬운 일이야. 우리가 이 자본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돈을 아낀다고 이게 국가가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못 먹고 못 살 때는 아껴야지.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돈이 흘러 넘쳐요. 돈이 흘러 넘쳐요. 이거를 골고루 온 국민들한테 다 보내야 돼. 근데 첫 번째 보내는 건 교육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국가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라는 잘 돌아가게 있어요. 죄도 없어지고 범죄도 없어지고. 학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교 가서는 공부 가르치면 안 돼요. 경쟁을 가르치면 안 되고 사랑하는 방법, 이웃을 배려하는 방법, 협동하는 방법, 재미있게 사는 방법, 노래하고 춤추고 놀이를 가르치면은 대한민국은 정말로 행복한 나라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경쟁만 앞세우는 거예요. 1등만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애들이 참 착하잖아요. 그리고 순한 애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너 그렇게 착해 빠져갖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라 그래. 너 독하게 마음먹고 살아야 돼 세상. 그러니까 계속 독해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만 되면 독해져 있어. 애들이 독해져 있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뭐가 잘못된 거죠. 이제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우리가 굳이 공장에 가서 일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누가 다 할 거냐면 로봇가 다 해요. 그러면은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대한민국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국민들이 뭐에 정통해야 되냐면 인문학에 정통해야 돼. 인문학이라는 건 뭐냐면은 인간의 가치는 뭐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잘 죽어야 되고 그 높은 정신적인 수준이 있으면은 서로 나누고 사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컴퓨터가 우리 반 이상은 해요. 우리 살아가는 거 반 이상은 컴퓨터가 해요. 지난번에 알파고하고 우리 이세돌하고 바둑 둔 거 아시죠? 네. 4승 1패. 알파고가 4승 1패 했어요. 이세돌이 1승을 했어. 유일한 1승이에요. 커제는 세계 바둑 1위 커제는 3전 3패. 근데 놀라운 건 알파고가 뭐라고 그랬냐면 인공지능 컴퓨터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는 인간하고 더 이상 바둑은 두지 않는다. 수준이 떨어져갖고 더 이상 바둑은 두지 않는다는 거 인간하고. 왜냐하면 자기 학습을 하거든. 자기 학습. 여러분들 요즘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있어요. 로보 어드바이저. 이게 뭐냐면은 주식 투자할 때 이 로보 어드바이저한테 내 거 좀 투자 좀 해달라고 그러면 얘가 투자하는 거야. 근데 이 로보 어드바이저가 투자를 하면은 평균 수익률이 3에서 5%래요. 거의 돈을 날리는 경우는 없대. 그러니까 사람이 분석하는 것보다 누가 분석하는 게 커? 로봇가 분석하는 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가는 거죠. 우리 주위에는 누구라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이제 들어왔어요. 우리 집에 누구라는 얘가 뭐를 하느냐면 영화도 보여주고 음악도 틀어주고 에어컨도 틀어주고 은행 업무도 봐줘요. 기가 막힌 거예요. 대화도 해주고 주인님 일어나시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는 제가 보기엔 2040년에 가면은 결혼도 하지 않을 거예요. 결혼도. 아이를 안 낳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결혼을 하지 않을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제 2040년에 뭐가 나왔느냐면 성생활하는 로봇가 나왔어요. 2009년에 라스베가스에서 로봇 전시회를 했는데 록시라는 여자 컴퓨터가 나왔어요. 근데 키가 1m70, 몸무게가 54kg. 그리고 이 고무 합성 재질로 해갖고 만지면은 여자 피부 만지는 기분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얘는 오르가즘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결혼 안 해도 돼. 아니 왜 굳이 머리 복잡한 여자하고 살아? 아니 같이 잠자리도 해주는 로봇 록시가 나왔는데 근데 이게 가격이 얼마냐면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그런데 지금 2009년에 이 전시회가 시작이 됐는데 제가 보기엔 2030년, 40년 되면은 거의 아내 역할까지 해주는 로봇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성격도 고를 수 있대. 까칠한 여자를 고르고 싶으면 까칠한 여자를 고르고 부드러운 여자를 고르면 부드러운 여자를 고르고. 근데 일본에서 2015년에 무슨 로봇가 나왔느냐면 아즈마 히카리라는 로봇가 나왔어요. 아즈마는 일본어로 나를 맞아주는 아내라는 로봇이야. 나를 맞아주는 아내야.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아즈마는 취미는 애니메이션 감상이고 특기는 계란 후라이 만들기예요. 좋아하는 음식은 도넛이에요. 벌레를 매우 두려워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위해선 무엇이든지 도와주는 영웅의 여자야. 이 여자는 아침에 여보 일어나요 출근해야죠 남편을 깨워요. 그리고 남편이 저녁에 나 몇 시에 퇴근할 거야 그럼 날이 더우면 에어컨을 틀어놔요. 목욕물도 데워놔요. 이 로봇은 당연히 성생활도 같이 해주는 로봇이죠. 세상이요. 여러분들이 근데 문제는 이 꼴 저 꼴 안 보고 죽으면 되는데 그 모든 꼴을 다 봐야 돼. 근데 그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우리는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록시를 만든 개발자의 최종 목표는 섹스를 넘어서서 실질적인 동반자의 여자를 만드는 게 최종 목표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상담도 고민도 위로도 해주는 거죠. 2040년이 되면은 어떤 로봇가 나오느냐면은 감정을 느끼 벌써 이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래요. 감정을 느끼는 로봇가 나온대요. 그럼 감정을 느끼면은 뭐 이것도 연구하고 저것도 세상 책도 읽어보고 뭐 모든 뭐 요즘 뭐 빅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모든 정보를 모으는 거야. 근데 모든 정보를 모아봤더니
하느님이 있는 것 같아. 로버트가 생각해 보기엔. 그래갖고 나도 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나도 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나한테 와갖고 신부님 저 세례 좀 주세요. 저 록시가 와갖고 신부님 저 세례 받고 싶어요. 세례 줘야 돼 말아야 돼? 안 돼요? 내가 너 세례 못 줘? 그러면은 얘가 이럴 거예요. 신부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세례 주는 로봇을 만들면 돼요. 세례 주는 로봇 만들면 돼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인데 이게 진화의 한 과정이에요. 우리가 무슨 뭐 네안데르탈인 무슨 뭐 호모 사피엔스 크로마뇽인 이게 다 진화되면서 우리가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또 진화를 해갖고 그런 DNA 조작 인간, 이 DNA 조작 인간도 제가 언제 얘기를 했냐면 1997년부터 얘기했어요. 앞으로는 DNA 조작 인간이 나올 거라고. 3D 컴퓨터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그 3D 컴퓨터가 자가용도 찍어내고 권총도 찍어내고 다 찍어내요. 근데 뭘 찍어냈느냐면 콩팥을 찍어냈어. 콩팥을 찍어내갖고 콩팥 상한 10대 소년한테 그 콩팥을 집어넣어줬어요. 완전히 바꿔준 거죠. 콩팥을 3D 컴퓨터로. 근데 걔는 지금 거의 20살이 됐는데 레슬링 선수가 돼 있어요. 그 옛날에 뭐 장기 바꾼다 막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벌써 우리 앞에 와 있는 거죠. 제가 너무 앞서 나가는 것 같지만 지구를 3일 만에 한 바퀴 도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은 4차 산업의 시대라고 그래요. 4차 산업의 시대. 1차 산업은 뭐냐면은 증기기관. 와트가 실린더 증기 막 보일러 막 끓여갖고 증기가 해갖고 실린더 피스톤 왔다 갔다 해갖고 증기기관. 그래서 증기기관 배, 증기기관 기차 뭐 이런 거 생긴 게 1차 산업이에요. 2차 산업은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했어요. 전기. 그래갖고 지금 이거 다 전기의 혜택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전기 없으면은 한순간도 못 살 거예요. 여러분들 냉장고, 밥하는 거 뭐 뭐든지 세탁기 다 뭘로 돌려? 전기로 돌려요. 그런데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제는 누구의 시대가 왔느냐면 컴퓨터 시대가 왔어요. 거기에 혁신적인 사람이 벌써 죽었지만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컴퓨터가 이제 끝나갖고 인공지능이 와갖고 이제는 4차 산업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어요. 4차 산업. 4차 산업의 시대는 우리 인간하고 DNA 조작 인간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인간하고 공유하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공유하는 세상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죠. 그 며칠 전에 우리 동창 신부 25주년이라 미사 같이 봉헌을 했어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동창 신부라 분당에 가갖고 근데 또 뭐 같은 신부님이 와갖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오스트리아 대사가 자기를 초청해갖고 오스트리아를 갔는데 아주 시골을 갔대요. 근데 할머니 여섯이서 커피를 이렇게 찻집에서 놓고 토론을 하는데 너무너무 진지하게 토론을 하더래. 근데 뭐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 대사한테 물어봤대요. 저 지금 무슨 토론하는 거냐고. 할머니 한 분은 철학가의 얘기를 하고 한 할머니는 음악에 대해서 얘기하고 한 할머니는 미술에 대해서 얘기하고 한 할머니는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정치 얘기를 토론을 몇 시간씩 하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저는 뭐 유럽을 다닐 때도 그렇고 미국을 다닐 때도 그렇게 토론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토론하는 모습을 많이 봐요. 또 자식 손자들한테도 그 깊은 얘기를 해줘요. 근데 대한민국의 할머니들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토론을 할 수 있는 할머니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거 물어보고 싶어요. 이제 그냥 밥 먹고 살고 밥 먹고 사는 세상은 지났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텔레비에서 말하는 인문학은 그 젊은 사람들께 아니고 배운 사람들께 아니야.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 강의. 근데 사실 여기 오신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 강의 들으러 여기 왔잖아요. 이 긴 시간 뭔가 듣는 여러분들은 정신이 깨죠. 정신이 깨요.
근데 듣지도 않고 변화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않는 분들은 참 답답한 거예요. 그 시대는 변하는데 나만 안 변해. 그 시대는 변하는데 나만 안 변하는 사람들을 내가 이번에 미국 가서 보고 왔어요. 미국에 가보니까 70년대 이민 간 분들은 70년대 한국만 생각해. 80년대 이민 간 분들은 80년대 한국만 생각해. IMF 때 쫄딱 망했을 때 이민 간 분들은 그때만 생각을 해. IMF 우리가 탈출한 지가 얼만데. 그러니까 70년대 이민 간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폰이 미국으로 수출했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길에 서 있는 건 다 폰이라는 거야. 그거 뭐 무슨 뭐 깡통 찌그러뜨려갖고 폰이를 만들어갖고 수출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한국차 안 산다는 거예요. 근데 폰이 만든 지가 언젠데 아직 폰이 얘기를 해. 한국에 폰이도 없는데. 그리고 내가 우리나라 차들을 타보면은요, 벤츠, BMW 부럽지 않아요. 정말로 차 잘 만들어요. 그런데 70년대 생각만 하는 거예요. 들여다볼 기회가 없으니까. 한국에 30년 동안 안 와봤으니까. 안 와봤으니까 그때 얘기만 하는 거예요. 또 이번에 시카고 강의를 갔는데 시카고는 눈이 많이 온대요. 근데 이 시카고는 눈이 오면은 눈 떨어지기 전에 제설차가 기다리고 있다가 눈이 떨어지면 탁 친대. 내가 강원도 산다니까 강원도는 제설차가 두 대밖에 없지만은 우리는 눈 떨어지기 전에 다 친다는 거예요. 그분은 80년대 이민 간 분이에요. 제가 강원도 평창에서 살잖아요. 평창도 요즘 눈 떨어지기 전에 제설차 기다리고 있다가 떨어지기 전에 다 쳐요. 염화칼슘 뿌리고. 제가 12월 달에 매일 강의 나오잖아요. 거기 눈 많이 와요. 그러면은 새벽에 보면 다 눈 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은 운전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들여다보질 않았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고집 주장을 피는 거죠. 근데 가만히 내가 미국에 이민 가신 분들을 보니까 이분들은 미국 책도 안 읽고 한국 책도 안 읽더라고. 근데 미국의 이민 간 분들이 대개 경력을 보면 서울대 졸업한 분들 많아요. 영어 할 줄 알아야지 가잖아요. 그런데도 변화에 적응하지 않으니까 못 견디더라고요. 사람은요, 끝도 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미국에 가서 이 얘기를 꼭 해요. 우리나라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앞에 데모를 해. 그럼 버스에 뭐라고 떠요? 목적지까지 제 시간에 못 갈 것 같다. 여기 내려갖고 지하철 몇 호선 여기 있으니까 타고 가면은 될 것 같다. 그런 자막이 떠. 그리고 내가 오는 내 차 기다리는 차가 그 전부 다 뜨죠. 예. 미국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미국은 나라가 커갖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우리나라처럼 이 IT 기술이 잘 돼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도 없어요. 다니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다른 나라 다녀보면은. 저는 이 지금 총 60개 나라를 다녔고 미국을 벌써 뭐 10번도 더 왔다 갔다 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잖아요.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면 한국처럼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데가 없어요. 한국처럼. 요즘 이제 동계올림픽 한다고 영동고속도로 고속도로를 다시 깔았거든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나오면서 이거는 고속도로가 아니야. 비단길이야. 얼마나 곱게 깔아놨는지 비단길이에요. 이런 도로를 가진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미국도 도로 기가 막히게 잘 깔아요. 걔네들은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잘 깔아요, 미국 사람들. 그래도 이 영동고속도로만큼 비단길은 없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돈도 많고 참 좋은 나라예요. 한 세대 만에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해주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지금 코트라 활동 대단해요. 또 제가 뭐 영남대학 무슨 많은 대학을 이렇게 다녀보면은 서울대학도 마찬가지고 무슨 각 대학마다 제3국에 있는 나라 학생들을 데려다가 공부를 시켜요. 그리고 석박사 과정. 그리고 공부만 시키는 게 아니야. 활동비, 생활비, 뭐 전세비 다 줘요. 그래갖고 여기서 공부하고 거기 가면은 집도 한 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지금 많이 도와주고 있는 나라예요.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해주는 나라로 바뀐 대단한 나라예요. 그리고 개발도상국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닮고 싶은 나라 1위는 어디냐면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을 가장 닮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그렇게 많이 배우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한국어를 많이 배우는 거예요. 아시아 국가 중에 민주주의도 1위예요. 미국이 민주주의 지수가 19위, 일본이 20위, 우리나라가 21위예요. 나는 내가 보기엔 미국보다 대한민국이 더 민주주의가 좋은 것 같아. 왜냐하면 경찰서에서 술 먹고 난동 부리고 의자 내던지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공무원들 부패 지수가 높다 그러지만은 그 높은 사람들이고, 요즘 젊은 공무원들 그 어려운 시험 봐서 통과한 공무원들은요. 오늘도 우리 이 직원이 무슨 우리 이제 생태마을 물건 허가 때문에 읍에 들어갔다 왔는데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가보면요 공무원들이요. 얼마나 고압적인데요. 기다리라고 그러면 일주일도 기다려야 되고 2주일도 기다려야 돼. 참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계에서 최단 기간 IMF를 극복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3년 8개월 만에. 이것도 금모은 나라. 대단하지 않아요? 한글의 기적, 문맹률이 1.7%밖에 안 돼요. 98%가 글을 읽을 수 있는 나라예요. 정말로 내가 보는 대한민국은 위대하고 대단한 나라야. 그래서 대한민국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대단해서 대한민국이라고 그러는 거야. 대단해서 대한민국이라고. 더 놀라운 건 1970년대에서부터 2010년까지 필리핀은 국민소득이 10배 증가했어요. 필리핀이 1970년서부터 2010년까지 40년 만에. 그러니까 1970년대는 필리핀이 우리보다 잘 살았다는 얘기죠. 근데 1970년서부터 2010년까지 필리핀은 10배 늘었는데 대한민국은 몇 배가 국민소득이 늘었느냐면 82배가 늘었어요. 82배. 상상을 초월할 만큼 우리가 돈도 많이 버는 나라예요. 근데 정말로 대한민국이 행복한 나라일까요?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그 뒷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나이가 들고 은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은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요즘 세대에 이르러서는 자식들이 나를 돌봐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자식들이 부모를 돕고 싶어 할 수도 있겠지만 시대가 많이 변했죠. 자식들도 독립적으로 살아가야 할 뿐 아니라 자신들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전의 농경사회에서는 부모가 농토를 자식에게 물려주고 자식은 그 농토를 관리하며 부모를 돌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자식도 결국 남과 같은 존재라는 말이 실감 나는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환영받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를 잘 챙겨야 하죠. 돈이 없으면 빈곤에 빠지고 병이 들면 고통 속에서 노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노후 대비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착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남들이 내 생각을 알아줄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동료든 내 마음을 100% 이해해 줄 거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사실 각자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은 누구도 완벽히 알 수 없습니다. 특히 MZ세대라 불리는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의 생각 차이는 큽니다. 여러분은 이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계신가요? 이해한다고 해도 그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정확히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착각은 내일이
오늘과 같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었다고 해서 내일도 그럴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체력과 능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안정적이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 함께하는 가족들도 영원히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노후에는 필수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리스크가 생기는데요. 그 중 첫 번째는 빈곤 리스크입니다. 돈이 충분하지 않다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연금이나 저축, 주식, 부동산 등 여러 자산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확보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장수 리스크입니다. 오래 사는 것은 좋지만 건강이 나빠지면 오히려 비극적인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 살면서 가난과 병, 소외감을 느끼는 삶은 정말 힘든 삶일 것입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시간 리스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상대적으로 남아돌게 되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노후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가정에서 권위적인 태도를 지닌 어른은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합니다. 특히 남성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인데요. 과거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삶은 가족에게서 점점 외면받게 됩니다. 이런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활동해야 합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외면받기 쉽습니다. 자녀들이나 가족들은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은퇴 후에도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집에서 세끼 밥만 먹으며 시간을 보내는 삼식이가 된다면 가족의 환영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경제활동을 지속하거나 취미활동, 사회봉사활동 등을 통해 활발히 움직여야 가족들과의 관계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가족들과 소통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제는 폴더폰을 고집하며 시대에 뒤떨어지는 삶을 살기보다는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와 다르게 현대사회에서는 자식들도 남과 다름없습니다. 옛날에는 농토를 상속받은 맏아들이 부모를 평생 돌보는 것이 당연시되었지만 이제는 자식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녀에게 노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따라서 노후 자금 관리는 스스로 해야 합니다. 작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개인연금을 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주택연금이나 부동산 투자 등을 통해 안정된 경제 생활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준비와 함께 친구 관계도 잘 유지해야 합니다.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 몇 명만 있어도 노후가 훨씬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은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분의 한 가지 일화를 말씀드리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의 방을 정리하다 보니 통장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통장 잔고가 제로였어요. 그 순간 아버지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들었지만 곧 모든 것을 받은 것이 아버지 덕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의 목소리, 나의 정신력, 모든 것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면 정말 많은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한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우리는 각자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배우가 시나리오에 따라 연기를 하듯이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잘 연기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인생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보물,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을 지키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공해도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족과의 관계에서 이기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과의 싸움에서 이긴다고 해서 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져주는 것이 가족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손자와 팔씨름을 할 때 일부러 져주면 손자는 그만큼 기뻐하고 그 기쁨이 곧 여러분의 기쁨이 됩니다. 가족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또한 인생의 소소한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말로 소확행이라고 하죠. 산책을 하다가 들풀을 바라보며 작은 꽃을 보고 기뻐하는 것처럼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정과 격려, 칭찬은 모두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고 동시에 자신도 행복하게 합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혜택을 즐기는 것입니다. 노인 혜택이 주어지는 곳에서는 당당하게 그 혜택을 누리세요. 경로석에 앉고 극장에서 할인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젊은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간섭하지 마세요. 그저 묵묵히 그리고 편안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세요. 인생은 장기전입니다.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세요. 삶의 모든 순간에 기쁜 일과 슬픈 일이 반복됩니다. 그때마다 의기소침해지지 말고 그냥 묵묵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은 긴 여정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걸어가세요.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슬픔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이 지나면 기쁨과 성공이 찾아올 것입니다. 봄이 지나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순리대로 흘러갑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가 힘들고 괴롭다면 그것은 아직 리허설일 뿐입니다. 인생의 진짜 무대는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병원에서 태어나고 병원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삶을 마쳤죠. 인생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기 때문에 특히 나이가 들수록 집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이가 들면 외출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집은 여가를 즐기는 공간이자 일을 하는 공간, 나아가 남은 인생을 보내는 공간이 되죠. 노년에는 이러한 이유로 집이 특히 중요해집니다. 집의 환경이나 위치, 그리고 그 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부가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 그리고 집안의 물건들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등 모든 요소가 그 사람의 건강, 관계,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노년기의 집은 인생의 어느 순간보다도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자금 상황에 따라 집을 선택하는 것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치를 고르는 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이 많다면 어디든 좋은 집을 구입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백화점 주변을 추천드립니다. 백화점 주변은 편리한 교통과 의료시설, 그리고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서 모든 면에서 편리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경제적 여유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적어도 한 번쯤은 이사를 고려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복지관 근처로 이사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복지관은 단순한 경로당이 아닙니다. 교육 프로그램, 돌봄 서비스, 영양가 있는 식사 제공, 심지어 물리치료와 미장원 시설까지 갖추고 있는 곳이죠. 또한 복지관은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백화점만큼 화려하지는 않지만 교육적인 면에서는 더욱 풍부한 자원을 제공합니다. 매 학기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열리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해 참여하기만 하면 됩니다.
스포츠 댄스 같은 인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우아하게 춤을 추고 운동을 하고 봉사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렴한 가격에 이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죠. 치사는 영양사가 신경 써서 준비한 영양과 만점의 식단을 매일 제공받습니다. 만약 복지관에 직접 하지 못한다면 도시락 배달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한국만큼 잘 되어 있는 곳이 드뭅니다. 해외에서 생활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이나 일본, 영국, 프랑스 등 많은 발전된 나라들이 있지만 한국처럼 잘 갖춰진 복지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만약 어디에 살아야 할지 고민이신다면 복지관 근처를 추천드립니다. 복지관 바로 옆에 집이 없을 수도 있지만 걸어서 갈 수 있는 1km 내외면 충분합니다. 주로 수도권에 복지관이 많이 위치해 있지만 농촌이나 어촌에도 복지관이 있습니다. 다만 그곳의 접근성은 도시만큼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농촌이나 어촌에서는 여가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은 주민들이 사실상 생의 마지막 날까지 농사를 짓거나 어업에 종사합니다. 복지관에 갈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쁜 삶을 사시는 경우가 많죠. 만약 이사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복지관 근처로 이사 가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면사무소나 읍사무소, 시청, 도청 등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한 면 단위나 리 단위에서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가 있어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복지 서비스는 매우 훌륭합니다. 굳이 이사를 할 필요가 없다면 사실 가장 좋은 곳은 바로 현재 살고 있는 곳입니다. 처음에는 그 동네의 특징을 모르고 살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역의 장점과 편리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 이사를 해야 할 필요가 없다면 계속해서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 머무르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곳에는 주거와 함께 돌봄이 있고 이웃과의 소통도 중요한 돌봄의 일부입니다. 또한 내 지역사회는 나의 삶의 방식을 잘 알고 있으며 다양한 돌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필요할 때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요양원이나 병원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다면 현재 살고 있는 집, 익숙하고 편안한 그곳이 최고입니다.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하여 자신의 집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을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과거 일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이동했으나 요즘에는 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며 지내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집에서 서비스를 받으며 지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에 살던 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익숙한 사람들과 환경이 심리적 안정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수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는 이러한 이유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요양원에 오래 머물게 되면 독일에서처럼 자신의 집에서 사용하던 애착 가구를 요양원으로 가져가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는 물리적인 안정감을 높여줍니다. 노년기가 되면 집안에 안전바를 설치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벽에 부착된 손잡이처럼 집에서도 이런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노년기에 자주 발생하는 낙상사고는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예방이 중요합니다.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안전바의 무료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집안의 인테리어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턱을 제거하고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은 인테리어 조치입니다. 이러한 변경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전원 생활을 원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도움이 필요할 때 쉽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이웃이 가까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으로 이사를 고려한다면 자신의 건강 상태와 그 지역 사회와의 부합성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지역 사회가 배타적일 수도 있으므로 새로운 곳에 익숙해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원 생활을 꿈꾸는 분들에게는 일정 기간 동안 전원에서 생활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전원 생활에 적합한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 전원 생활을 고려할 때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전원 생활의 꿈을 이루기 위해 집을 지었지만 5달 만에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밤마다 들리는 소리에 두려움을 느껴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원 생활은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여러 변수가 생깁니다. 첫째,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응급 대응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둘째,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분들은 전원생활이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방으로 이사하면 자녀들과의 소통 빈도가 감소하여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전원생활을 고려하기 전에 자신의 건강 상태, 사회적 관계, 성향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일정 기간 동안 전원에서 생활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60세가 되면 건강상의 문제, 직장에서의 퇴직, 자녀들의 독립 등 여러 변화가 겹치며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시기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갑을 맞이하는 나이기도 하며 전통적으로 이를 축하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도 잔치를 하느냐는 말을 듣게 되지만 실제로는 통과일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60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나 이제 환갑이구나 진갑이구나 하며 스스로를 노인으로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는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노년의 시작과 많은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개인적으로 혼란스럽고 힘든 시기를 겪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후회 중 하나는 자녀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그때 이것을 해줬어야 했는데, 반대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들이죠. 두 번째로는 결혼에 대한 후회가 많습니다. 저 사람과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더 빈번하게 들리는 후회는 젊었을 때 하지 않은 일에 대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은 자식이었고, 그 다음은 자기 자신, 그리고 배우자 순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에 대한 미안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후회 없이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법은 없지만 이걸 하지 않으면 후회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 그것을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그들은 매일을 열심히 살며 하루를 마친 후 나 오늘 열심히 살았다 라고 스스로를 칭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통합성이라고 부릅니다. 매일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며 칭찬하는 것, 이것이 후회 없는 삶으로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후회 없이 살고 싶다면 매일 자신이 잘한 세 가지를 적는 일기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매일 자신의 최선을 확인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은 것을 잃지만 그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는 내 존재를 더욱 빛나게 하며 그것을 타인과 공유함으로써 더 큰 만족과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하시어 삶의 지혜를 얻고 마음 평안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성필리포 생태마을 생태맘장터의 청국장 가루가 유명합니다. 구매하시면 인생 스케치 채널과는 무관하며 성필리포 생태마을의 국내외 비영리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